그래서 10월 11일 전화해가지고 연차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데 우리 군의 대응력은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? 아 그러면 지금요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. 매체 반 금지령을 냈다 그러는데. 예. 우리 저 들어가신 분 때문에 안녕히 가세요. 금지령 비방 매체가 뭐라고 그러십니까? 저희 뉴스 같은 그런 영화 매체 영화 그거 당연히 들어가겠죠. 네, 근데 그런 매체물보다도 지금 가장 민감하게 말한 게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것도 미리 보내지 말라. 근데 거기에는 뭐 휴대폰과 뭐 무슨 컴퓨터도 들어가고 심지어 저장장치 그들이 말한 저장장치 우리로 말하면 USB나 이런 것도 아예 못 들어가게 한 거라 말이죠.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요. 그러니까 이들을 옆에서 관리하고 보도하는 그 북한 내에서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보안원들 아닙니까? 예. 그리고 국가보위부 소속 분들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갖고 들어간 걸 함께 보면서 물든다 이거죠.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죠. 그리고 실제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뭐 불법적인 이런 매체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것 자체도 솔직히 가장 먼저 입고된 게 보위부 가족들한테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. 국가안전 보위부 그 소속의 그 가족들한테서 제일 먼저 나왔고 마누라들이 신랑이 야 이거 봐야 된다 이거 봐야 우리가 문제 분석하고 뭔가 사건 해결을 한다 뭐 이러면서 온 가족이 왜 그걸 제일 먼저 무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가봅니까? 무슨 놈들 아닙니까? 그래놓고 주민들한테 나가서 단속합니다. 그리고 또 그 아들들 그걸 가고 나서 또 따로 자기 친구들한테 돌아가면 판매합니다.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마누라 여자들 친구들한테 판매하고요. 아들은 아들대로 아들 친구들한테 판매합니다. 패밀리 비즈니스네요. 패밀리 비즈니스. 그만한 비즈니스가 어디 있습니까? 근데 이거에 더 큰 문제가 바로 이게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하려면 다 보위부 가족하고 연결되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아 이거 반입자수를 막아야 됐다 그런 조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뭐 그런 조치도 있고 이제는 해외로 드나드는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그 사람들까지도 해외에서 정확히 감시 체제를 좀 하라 하는데 솔직히 그게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걸 그렇게 막을수록 오히려 실제 북한 주민들